이제 팔쪽에 보시면 이괴 초구효를 한번 보시죠. 초구는 소리로 왕하면 무구리라. 주자는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조구는 소리니 왕하야 무구리라.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죠? 소리로 왕하면 평소 이행하던 바대로, 평소 신발 신고 있는 바대로 간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정전은 달리는 거고, 소리니, 그러니까 평소 이행하는 것이니 왕하야 가서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자는 푸는 거죠. 이 불처자는 행지의라 초처지하하닌 소체하자야루대 이 양강지제 가이상진하니 약안기피하지소이왕이면 즉무구이람. 부인이 불릉자노빈천지소면 즉기진야의 내 탐조이 동하얏 구코빈천이요 비옥유위아님 기득기진이면 교일이 필이람 고로 왕즉유구람 현자 즉 안니 기소하여 기처야의 낙하고 기진야의 장유위아란 고로 득기진즉 유위의 무불선이니 내 속이 소리자야람 이양체하야 거리지초하야 미비물천하니 솔기소리자야람 첨제여시즉 빵이무구야람 상할 소리 지방은 독행원야람 알리기소이 왕전은 비쿠리야람 독행기지원이니 독은천야람 약욕귀지심과 여행도지심이 교천우중이면 기능안미기수야리오. 이제 이괴를 가만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는 건괴가 있고 밑에는 태괴가 있는데 태괴는 소녀괴예요. 그리고 이런 실제 있는 연못으로 말하면 연못의 바닥 밑이 바로 초효죠. 물속에 있는 그 연못 바닥을 보면은 진흙이 약간 있을 거고 진흙 밑에 단단한 흙바닥이잖아요. 그 흙바닥이 이제 밑에 층하고 맞닿는 그런 데인데 그 밑바닥에 있는 초구효를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 초구는 소리로 왕하면 이 소자는 평소 소, 본디 소, 힐 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는 이게 원래는 발불리 또는 신리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신고 있던 신발을 신은 채
간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우리 새로운 산, 높은 산 간다고 신발 가로 신고 가면 꼭 발뒤꿈치 다치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소리로 왕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대로 간다면, 네, 평소대로 그냥 간다면 허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평소대로 안 가고 갑자기 뭐 바꿔서 간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점을 쳤는데 익괴가 나왔고 익괴에 초구효괴가 변효로 나왔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알아?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가라는 거야. 평소 그대로 가라는 거야. 또 죄송하지만 여인들로 말하면 지금 화장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왔다? 그랬을 때는 그냥 아는 채 그냥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불처자는 이 자는 이행할 이 자고 이행하여 머물지 못하는 것은 행지의라. 아니면 이 자는 밟고 서 있다라는 뜻을 해석하면 밟고 서 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은 행지 간다는 의미가 나온다 이거지. 풀이가 좀 매합니다. 초처지하니 이 초구효의 초는 지하 지극히 낮은 자리에 처하고 있으니 소제하자야로되 평소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양강지제 초구효니까 초군이니까 구효가 구가 이제 양이니까 양은 강한 거잖아요. 양강의 재질로 양은 항상 위로 올라가려는 속성이 있으니까 가히 상진하니 위로 나갈 수가 있으니 약 안기 비하지 소위 왕이면 그래서 소리로 왕하면 할 때 왕자가 양강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왕자를 넣었다는 거죠. 가히 상진하니 약 안기 비하지 소위 왕이면 만약에 그 비는 낮을 빛자 아래아자니까 낮고 아래 그러니까 낮고 낮은 본디에 편안히 여겨서 간다면 본래 자기가 나는 낮은 사람, 나는 아래에 있는 사람 이런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런 편안하게 그걸 여겨서 간다면 무궁이라 잘못이 없을 거다 이거예요. 그 반대된 예를 거기 써놓은 거예요. 정자께서 부인이 무릇 사람들이 불릉차 안어 빈천지 소집 이 빈자는 가난할 빈자, 천자는 이게 이제 천할 천자인데 빈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고 천은 지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천의 평소에 내가 지금 빈천한 자리에 있다면 거기에 스스로 편안히 여겨서 여기지 못한다면 즉 자기가 빈천한 입장에 있는데 빈천한 것을 편안히 여기지 못한다면 기진냐 그가 나가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탐조이동이에요. 그것은 곧 물건을 탐내는 것은 빈자의 반대말로 쓴 거고 천자의 반대말은 조급함을 쓴 거예요. 탐조이동 탐내고 조급하게 여겨서 움직임이 되니 구거호 빈천이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건 뭘까요? 오로지 빈천한 데서 가기를 구할 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가려고만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지 비욕유의하니 유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요.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큰 일을 하는 것이 유의랬어요. 그러니까 그 크고 당당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지니 오직 탐조이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는 빈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니 그 말이에요.
기득 기진이면 이미 그 빈천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된다면 교일이 필요하라. 교만하고 넘치는 것이 반듯할 거다. 분명코 교만해질 것이고 분수 밖으로 넘칠 거다 이거야. 고로 그렇게 됐을 때 왕즉 유부라 그런 상황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면 허물이 있게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 수역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현자는 어떻게 처신합니까? 현자는 안니기수하야 그 본디 그 본래를 편안히 이행해서 기처야 락하고 그 처한 것이 처는 나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그 처할 때는 즐거워하고 기친야 장유이야라 그가 앞으로 나서고자 할 때는 장차 뭔가 크고 바르고 유익한 그런 큰 일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고로 특기지지면 그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유위이 뭔가 큰 일을 해서 무불선 선하지 않은 이 없을 것이니 내 숙이 소리자야. 그것이 곧 그 소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이다 이거죠. 이양제하야 양효로서 맨 밑바닥에 처해서 거리디처하니 이께의 처음에 거하니 미위불천하니 그래서 아직 다른 물체에 의해서 옮겨짐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다시 말하면 다른 유혹에 끌려서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주자는 그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솔기 소리자야라 대솔적으로 대체적으로 그 소리 평소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더라 해야지. 점자여시면 점쓴 사람이 이와 같이 처신할 수 있다면 왕이 무구야라 앞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해야지. 거기 그쪽에 두 번째 동그라미 임천 오시왈 줄을 잠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초구 양강 안어 제하하여 초구가 양이면서 강한데 안어 제하 아랫자리에 있는 것을 편안히 여겨 편안히 여겨서 불변 소수 지키던 발을 변하지 않고 소기리이 행자야라 평소 그 지위에 걸맞게 실천하는 사람이더라 이거죠. 그 예를 들어놨어요. 순이 반고 여초 약 중심하고 순임금이 임금이 되기 전에는 그냥 저 마른 지금 말하면 누룽지 쪼가리 아니면 저런 데서 풀잎 이런 거를 먹고 지내면서도 그런 위치에서도 뭐 마음 자세가 어떻냐면 종신토록 그렇게 지낼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맹자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또 안자는 거누항 풀개기락 기사지위연적 안자 같은 사람은 누추한 거리에서 거기 지내면서도 그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데는 누추할지 몰라도 그가 도를 즐기는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풀객이라면 그 즐기는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으니 이 두 분 같은 경우가 거기 여기 말하는 소리왕이에요. 이제 상을 보시면 상활 소리지왕은 독행원야라. 이 소리로 간다는 말은 혼자서 홀로 원하던 바를 행하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을 하든 않든 남이 좋다 싫다 하든 않든 자기가 마음먹고 오로지 자기 할 도리만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남의 눈치도 안 본다는 거고 남의 이목에 별로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니 기소의 왕자는 그 평소대로
이행하는 것을 편안히 여겨서 나간다면 비구리하라. 구차하게 이득을 탐해서 가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비구리하라. 그것은 진실로 이루운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독행기 지원이니 홀로 그 뜻으로 마음속으로 원했던 것을 행하는 것일 뿐이니 독자는 이 홀로 독자는 오로지 전자로 풀어보자는 거죠. 반대로 야 욕귀지심과 여 행도지심이 교전우 중이면 이 귀하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과 도를 실천해보고자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두 개가 서로 싸우고 있다면 이게 맹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양호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도를 행하고자 하면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되고자 하면 도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부를 추구하다 보면 무소불이라는 말이 들어있지요. 하지 못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도를 행하고자 하다 보면 하지 않을 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 욕귀지심과 행도지심이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기능 안니 기수야리. 어찌 능히 그 안니 기수를 할 수 있겠냐. 그 평소대로 이행하는데 편안히 여길 수 있겠냐는 거야. 어떻게 소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야. 거기 후제풍시왈주가 있어요. 후제풍시왈 무응고로 왈 독이라고 했어요. 이 혼자 밑바닥에서 혼자 자기 본분을 지켜나가는 사람한테 누가 호응을 해주겠어요? 아무도. 이 사람이 드러내지도 않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그렇지요? 아무도 응해주는 리가 없어요. 그래서 홀로 독자를 썼다는 거고, 이제 중용에 있는 고마를 저는 읽고 싶어서 거기를 보자는 건데, 중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는 소기위행이요, 불원호기회라 한 말이 있어요. 군자는 그 평소 지위에 걸맞는 그 일만을 할 뿐이지 그 밖의 일을 걸터듬지 않아요. 그 말이 그 전에 중요 읽을 때는 그냥 읽은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죠? 소기위행이. 근데 소빈천하얀 처빈천하고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는 가난한 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할 뿐이라는 얘기죠. 내가 면장으로 있을 때는 면장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뿐이고 내가 교사로 있을 때는 교사로서 할 일을 다 할 뿐이고 그게 소기리행이에요. 그 말 좀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